저희가 지난주에 부흥 사경회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맞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흥 사경회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수문학. 맞아요. 아, 근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참여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도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아주 길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아주 길게요? 길게. 얼마나 길게?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죠. 우리 공부했던 거 잘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기억의 동물이기도 한데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죠. 아, 네. 우리 그 당시에는 아주 잘 기억이 됐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두 번째 동물이에요. 네. 네, 망각의 기억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한번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긴장이 됩니다, 갑자기. 네. 네, 질문만 안 하면 딱 좋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술을 술 맡은 관원이라는 거 생각나시죠? 네. 그리고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12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지요. 네. 성벽 축조 공사를 하는데 성벽 축조 공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유다 백성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또 방해하는 원수들이 또 많아요. 주변 나라요. 네, 대표적인 주적이 셋 있다고 그랬는데 산도깨비 누구죠? 산도깨비, 산발라. 두 번째는 도비야. 세 번째는 게셈. 그런 내우 외환을 다 차례로 극복하고 국가 꼴이 갖추어졌을 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났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수문앞 광장. 남녀노소 빈부 귀처를 막론하고 유다 백성 전체가 모여가지고 심령 대붕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우리가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말을 붙일 수가 있는데 사경회라고 하는 말도 썼죠. 그러니까요. 네.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사경회는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조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말씀 중심의 부흥성회를 사경회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 놀라운 이제 일이 났어요. 자, 이렇게 어떤 외적인 거, 내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비해 나가면서 저절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막 수문학 광장에 몰려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감정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눈물을 막 흘리죠. 네. 그러면 이런 이제 성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반응이 많아야 되니까 막 감정 일변도로 더 많이 울게 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네. 오늘은 기쁜 날이니까 그만 울어라. 기뻐하자. 아, 그러면서 음식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어주고 이제 이런 운동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게 될 때 유다 백성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성민, 거룩한 백성이야. 어떤 민족적인 자부심이 생기겠죠. 네. 어떤 역사적인 뿌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단순히 국가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를 만들고 인구 재배치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율법 백성, 말씀 백성, 그런 것들을 재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3강,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 자, 이 부흥의 불씨라고 하는 것이 단발성으로 한 번 딱 타오르고 소멸되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어렵죠. 네. 인간이 준비하고 인간이 수고해가지고 어떤 부흥성회가 일어나게 되면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사람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이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네. 제가 표제어를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 예루살렘 부흥 사경회는 유대력으로 유대 달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네. 7월 초하루에 7월. 네. 나팔절이라고 한 절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달 7월 제15일에 전무후무한 초막절 축제를 7일 동안 준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초막절이라고 한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잖아요. 네. 430년 동안 터잡아 살던 이집트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이제 거처할 곳이 마땅치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풀이라든지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임시로 이제 거처를 이제 마련하는 거예요. 그 초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이게 초막을 짓고 고생을 했다. 초막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세계 흩어졌던 유다 민족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현장 학습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 직접 가세요. 네. 오늘날도 아파트 바깥이라고 하든지 야외에 나가가지고 풀이라든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아. 초막을 짓고 거기가 고생을 한번 해보는 와. 거예요. 야,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 탈출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힘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건져내셨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일종의 현장 학습체육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을 지키거든요. 자, 그동안에는 이런 초막절을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니까 자, 우리가 절기부터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아주 엄격하게 율법에 나온 말씀 그대로 그렇게 잘 지켰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드렛째 되는 날, 이제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킨 다음에 여드렛째 되는 날 또 한 번 성회를 또 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이튿날 이제 그 유명한 7.24 기도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기도 가운데 가장 큰 기도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다 백성들 전체가 이제 기도 올리는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대각성 운동 혹은 대부흥 운동 심령 대부흥 운동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지속성하고 연발성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성령의 불씨가 이어가고 유다 백성들 마음속에 있으니까 네. 이어가고 이어가고 지속되고 또 연발성 연달아서 계속 발생한다는 네. 단발성 딱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성령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라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유다 백성들이 남자 여자 뭐 나이 많은 분 어린이 할 것 없이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저절로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네.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 맞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수문합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고 가는 세대의 가장 모범적인 성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감정에 네. 치중하는 그런 성회가 아니라 철두철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죄를 들추어내고 회개하는 네. 두 기둥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것과 회개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회개 운동의 지속 대대적인 초막절 축제가 끝난 뒤 이제 들뜬 분위기는 가라앉고 연이어서 무거운 금식 회개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식까지 이어졌네요. 금식을.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는 먼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자각이 필요하죠. 그동안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존 웨슬리 선생이 회개에는 두 가지 종류의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율법적인 회개. 두 번째는 복음적인 회개. 기억 안 나세요? 네, 망각의 동물이네요. 확실하네요. 그걸 깨달아. 율법적 회개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 말씀을 듣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토록 죄가 되는 것인 줄 몰랐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율법 계명이 오는 순간 아, 이 거짓말도 죄가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죄가 죄 된다는 사실은. 그런데 아직도 우리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아요.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 말씀을 듣고 죄라는 것을 깨닫는 다음에 삶 전체가 변화가 되는 거. 그게 이제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문학 광장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 운동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 8, 9, 10장이라고 하는 이 세 장은 네. 이 대각성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거든요. 참 이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것도 참 굉장히 참 대단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 쭉 설명하고 네. 네. 인구 재배치하는 것, 족보를 다 따져가지고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고위 관리든 누구든지 간에 아무렇게나 도시에가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진정한 이스라엘이 이제 재건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영적으로 야 우리 역사적인 뿌리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 뽑아 세우신 민족이야. 신앙적인 자각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 9, 10장이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데 네.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8장에서는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네, 그것까지 했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소개를 하고 9장에 와서는 개인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 기도. 가장 큰 기도를 여기 소개하는 것이 이제 9장입니다. 네. 오늘 10장에 가면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터인데요. 이제 이 구두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충분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행동이 문서로 따라야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 집단 서명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훨씬 더 어떤 더 다짐의 효과가 있고 네, 다짐의 효과가 있고 오. 더 어떤 책임감이 그렇죠. 더 있게 되죠. 그래서 각계 각층의 대표 84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선언문을 딱 만들고 와. 그 84명이 기미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선언서 서명하듯이 아. 백성을 다 지켜보는 앞에 와. 서명을 다 하게 해요. 오. 안 하면 큰일 나겠네요. 네. 이제 그러한 얘기를 10장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설명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 84인 그 선언문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8장은 율법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율법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것 그게 초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네. 우리 마음속으로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신앙 고백이 이제 초점이 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길 10장은 언약 갱신 84명의 민족 대표가 선언문에 서면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함께 맹세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맞은 언약 우리 계약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쌍방간에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백성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잘 지킬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돌봐주실 것이다. 그런 오래전의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야기가 이제 10장 이야기입니다. 네. 자, 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나아가야 할 훨씬 더 중요한 신앙 재건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8장, 9장, 10장은 여든 하드웨어, 여든 성벽이라든지 인구제 배치 뭐 이런 게 하드웨어라고 네. 한다면 이제 그 사람들의 정신, 의식, 신앙, 이게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이죠. 네. 이제 내실을 다져야 돼요. 내실을 다지는 거. 그렇죠. 그래야지 다시는 나라가 무너지지 않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누가 9장 1절로부터 3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와. 네, 고맙습니다. 9장 1절로부터 3절이야말로 아주 핵심을 9장에서 강조하나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어요. 네. 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일부만 모인 게 아니에요. 다 모였네. 다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사람은 다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이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금식했어요. 금식은 언제 합니까? 절실하게 무언가를 맞습니다. 교통하기 위해서. 절실한 일이 있을 때, 절박한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인데, 그거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하는 어떤 긴박성, 네. 절박성이 있을 때 금식을 하죠. 네.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이게 배옷은 언제 입죠? 이거는 누군가 죽었을 때 배옷을 입죠. 맞습니다. 배옷이라고 하는 건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이제 그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굵은 배옷을 입었다고 하는 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안타깝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 먼지를 뒤집어서 먼지는 어떤 겁니까? 죄인가요? 죄? 땅에 묻혔다? 먼지라고 하는 건 더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지를 뒤집어 쓴다고 하는 얘기는 저는 이와 같이 비천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의 퍼포먼스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했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본인의 죄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 어떤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의 정통성? 네.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러 다니고 도박도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흥청망청 살았는데 네.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안 되겠구나. 이 죄에 오염된 환경을 내가 단절시켜야 되겠다. 절단. 네, 이거는 단순히 어떤 외국인들하고 교제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그 모습을 갖추겠다. 죄에 오염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겠다. 네. 그런 의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제자리에 선 채로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서는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시간도 서 있기가 어려운데 장장 6시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존경에 의해서 서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 때문에도 서 있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자기가 하는 거라고 하면 다리도 아프고 안고 그렇죠. 싶을 텐데 네. 자기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물밀듯 들어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6시간 동안 서 있는데 다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네. 참 신비한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네. 제자리 선 채로 자신과 조상의 죄를 회개하는데 이게 낮 시간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은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 낮 시간이야. 해가 떠 있는 시간. 네. 그러니까 12시간이 낮 시간인데 그 낮 시간의 4분의 1. 4분의 1은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죠. 여기 화면에 3시간 돼 있죠. 네. 3시간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듣고 네.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제 안배를 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유다 백성들이 다 와가지고 6시간 서가지고 말이죠. 금식하면서.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3시간은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말은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화면에 있는 레위기 20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set apart, 따로 떼어놓는다는 말이거든요. 구분하다. 구분해. 여러 개 많이 있을 때 그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구별시키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살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특별히 따로 떼어서 구별했다고 하는, 선별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회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란 말이죠. 금식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네. 자, 수문 앞 그 대광장에서 모인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대각성 운동의 본부기가 될 만해요. 그렇죠. 6시간을 선체로 3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나머지 3시간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네. 대각성 운동의 두 기둥이 말씀과 회개. 요거를 시간을 반반씩 딱 절반씩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눈물 흘리고 막 어떤 감정적인 동요 이런 거라고 하는 건 일시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근데 항상 말씀이 기초가 된 운동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우리 회개하는 사람 변화되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회개하기 전에 말씀 먼저 들었을까요?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좋습니다.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제 말씀.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두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네, 맞아요. 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출 때 내가 참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인 거. 네.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거. 항상 말씀이 선행돼야지 거기서부터 온전한 회개가 나오지.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이 먼저 되고 회개가 뒤따랐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마치 레이저 수술을 하듯이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도 밝혀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 회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한번 따라합시다.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동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동쪽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서쪽으로 방향을 턴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 나 회개했다 이게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수반돼야 돼. 완전히 동에서 서로 바뀌는 네, 그렇습니다. 180도. 그래서 이 한문이 재미있어요. 회와 개가 있는데 회는 뉘우칠 회자고 개는 고칠 개자거든. 왜 회는 있는데 왜 개는 없을까?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 생실에 구체적인 변화는 없을까? 아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눈물 한 방울 흘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개가 있어야 돼. 우리 삶이 고쳐져야 돼. 변화가 내가, 돼야 돼. 내가 개가 없었어. 개가 없었어. 네. 개처럼. 그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 생활을 바꾸고 삶이 변환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오, 이 말씀 너무 많이 너무 와닿네요. 찔리는데요. 진짜. 예, 찔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찔리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나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724 집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7월 달 수 24일 되는 날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말씀이 거울이 되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비추어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다. 하나님 말씀 더하기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서 회개와 경배가 있는 그런 집회였다. 자, 뭐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 9장 5절로부터 37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중심이 돼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한 724 연도 연달아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길긴 길다. 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없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우리 발췌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9장 5절로부터 6절을 읽어주실까요?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가 외쳤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떠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지호 학생이 아주 따박따박 잘 읽어주셨어요. 자, 이 성경에서 가장 긴 724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이제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우주 창조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는 것. 그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자, 두 번째로 9장 7절로부터 31절 우리 너무나 길어가지고 다 읽을 수가 없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난날 이스라엘 선조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세요. 잘못한 것에 징벌을 하시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반복해서 죄요. 그렇지만 근데 강도가 더 세져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불순종, 더 많은 반역, 더 많은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용서의 악순환. 계속 이것이 돌아가듯이 악순환되는, 이 순환되는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기도, 이 기도에서 죄와 구원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용서 역시 더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 반복된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 우리도 오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한 줄기 소망의 어떤 끈이 되겠죠.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31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와, 진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축복받았네, 자, 이 기도의 이제 세 번째 내용은 9장 32절로부터 37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 9장 32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번 세운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여기 724 이제 공동 기도의 맨 끝머리의 간구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이 모든 주님의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끝이 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724 연도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724 연도는 이스라엘의 집요하고 반복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용서는 계속된다. 이런 고백이 핵심을 이루는 그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되찾았다곤 하나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뿌리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그러면서도 중요한 기도죠. 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전체가 연합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 겸손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역대기하 7장 14절을 화면을 한번 보시고 한번 다 읽어볼까?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참 아름다운 기도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해져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네. 그렇죠? 겸손해라.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영어로 pray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다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죠? 알죠. pray라고 하는 pray. 거, 기도하다. 네. 요 이니셜 앞에 나오는 글자를 P-R-A-Y 요거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네. 유다 백성들이 올렸던 기도가 꼭 이 pray에 딱 해당되는 그런 기도예요. P라고 하는 건 뭐예요? Praise. Praise,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두 번째 Repentance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세 번째 ask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yield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복한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가면은 그 차량 안내판에 yield라고 써 있죠. yield. yield라고 하는 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 순복하라. 순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굉장히 장문의 기도는 이 pray. 이 기도의 요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네. 다 함축된 네.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 강의는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된 유명한 분들이 말씀하신 그 네. 유명한 오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네. 프란시스 톰슨이라고 한 사람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을 사냥개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망령된 일이지만
이제 하나의 비유니까 사냥개는 특징이 뭐예요? 본 것을 끝까지 가지. 끝까지 잡으러 가죠. 하게 추적해가 놓치지 않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고 할지 그곳까지 찾아오십니다. 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하나님. 그렇죠? 시편 139편 9절로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 네. 아, 여기 한국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아프리카 쪽으로 도주한다고 그래서 도피한다고 그래서 거기로 끝이 납니까? 아니죠. 하는 거기까지 따라 붙는다는 말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했던 기도가 야, 하나님은 끝까지 유다 백성을 놓치지 않는다.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겨우 한 명에 불과하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만사 형통이 되면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님 떠나가 세상 굴러떨어지기 쉽다는 얘기. 너무 잘 되면. 잘 될 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모든 게 잘 되면. 그래서 역경이라고 하는 건 고난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성경 말씀했는데요. 시편에서 말씀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있는데 좋은 일만 번영스러운 일만 계속되면 그거 견디내기는 너무 어렵다. 이제 그 다음에 존 스타인백이 했던 말이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건데요.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거든 그저 넘치도록 주라. 그러면 그 나라는 탐욕이 가득하고 비참하고 결국 병들게 될 것이다. 그 태평성대가 이루어져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걸 막 하고 이렇게 되면 탐욕이 가득해지고 비참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가 더 병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조지 산타야나라고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도 그렇고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각성 운동할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우리가 율법 백성인데 율법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어.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초막절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내용 중에서 아주 핵심이 조상들이 어떻게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왔던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손을 내미셔가지고 용서해 주셨던가. 기도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루죠. 메모리라고 하는 거, 과거를 기억하는 거. 그래야지만 다시는 그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죠.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 무너지고 임금으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결박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노예 생활.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반복하는 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그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재건 이 프로젝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일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많이 배우셨습니까? 네. 네. 너무 많이 배웠고. 많이 뉘우쳤습니다. 네. 회개했습니다. 8장, 9장, 10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신앙운동, 성령운동, 대각성운동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골을 잘 가지고 국가가 아름답게 만들어져도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외적인 거는 소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목사님 말씀 내내 말을 못 읽겠는 거예요. 울 것 같아서. 왜요? 제가 매번
괴롭고 힘들 때마다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그게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아 너무 대단하죠. 아 눈가가 촉촉해져서 저도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도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사실 아까 감정의 기복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잡는다고는 잡았는데 제대로 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회개가 저는 오늘 있었던 수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번영 잘 될 때 오히려 겸손하고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는데 네.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과거의 일들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한 주 동안에도 정말 힘든 상황도 많이 있을 텐데 네.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붙잡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붙잡고.